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했던 언행이라든가 노무현 네. 대통령이 했던 그 언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.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.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. 아, 맞아요. 맞습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에 대해서 온갖 험악한 얘기들로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 많습니다. 그거 제지하면 끝이 있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.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.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폄훼하거나 소수자, 약자들을 예를 들면 비하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.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인의 사고를 가지고 일본인식 발언을 하는 사람들 책임을 물어야죠.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질이 없지 않습니까? 대리인인 일꾼이 주권자인 주인을 모독하면 군 책임을 물어야죠. 자격이 없어. 심지어 5.18은 무슨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 이미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법률적으로 평가 규정이 끝난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국민들을 그 억울한 군사 독재 정권에서 살해당한 그 수많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. 이거는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? 당연히 모독하고 있고. 자격 없습니다. 움직여야 됩니다. 그런데 대리인들끼리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여당 대표들 저 얼마나 욕 많이 합니까? 정말 제가 아이고 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나요? 제가 대화를 안 하잖아요. 말을 안 썼잖아요. 그래도 제가 거기다 책임 묻자 그럽니까? 그분들 욕을 저희가 할게요. 명확하게 합시다. 네. 주권자를 모독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친일 매국 발언 이런 거는 책임을 물어야죠.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에서 아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거는 그런 거 가지고 제지하고 이러면 살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안 그래도 이미 틀어막혀서 못 살겠는데.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표현에 대해서 가급적 관대해집시다. 네. 네? 이게 무슨 무서워 살겠어요. 말 한마디 해가지고 혹시 꼬투리 잡히지 않을까 어떻게 살겠습니까. 네. 네? 정말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선을 다 가려준다고 봐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욕 많이 하십시오. 막 물을 뜯어놓으면 내가 뭐라 안 그러잖아요. 우리는 막 물을 뜯겨도 돼. 그러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물을 뜯는 것도 재미 아닙니까? 아니 뭐 임금욕도 하는데 안 보는 데서는 임금욕도 안 되잖아요. 맞습니다. 옛날에도 이 저작거리에서 그 무슨 왕을 놓고도 풍자극 걔도 그걸 안 잡아갔잖아요. 무슨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?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독재로 돌아간대잖아요. 그럼 가지 맙시다. 또 혹시